테리의 헬로 토이. 얍. 어, 이번에도 벙거지 모자네. 짠. 어, 이 부츠는 뭐지? 얍. 어, 처음 보는 거다. 짠.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 저번에 베리가 갈아입혀준 이 의상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의상을 입고는 얍. 바로 댄스 파티에 가야지. 예헤! 티티레몬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무도회장 옷이야. 여기서 왠지 브레이크 댄스를 열심히 출 것 같아. 그럼 내 의상이랑 어울리는 곳은 찾았다. 바로 무인도야. 무인도가 아니라 멋진 휴양지를 온 패션 같아. 그럼 이 멋진 기장 같은 옷은 어디에 어울릴까? 의상실? 아니면 시계탑? 아니야 아니야. 바로 여기지 여기. 이 유령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같지 않아? 그러게, 티티베리랑 진짜 잘 어울리는 방탈출 장소야. 여기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은 티티베리가 아아 기차가 출발하오니 얼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 거 있지? 이 의상과 잘 어울리는 방탈출 유령 기차 찾았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뽑았던 랜덤 티티박스에 나온 의상들 다 각각 특색이 있어서 방탈출마다 어울리는 의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의상이 나올까? 그럴까? 어? 랜덤 티티박스 볼륨 3다! 이 안에 랜덤으로 들어있는 의상들이 어떤 방탈출 장소랑 잘 어울리는지 우리 한번 맞춰볼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빨리 뜯어봅시다! 뜯기 전에! 우리 티티박스 볼륨 3는 보라색이네요. 보라색에는 어떤 재밌는 상자 그리고 의상 소품이 들어있을까요? 차란. 먼저 우리 여기 안에는 우리 귀여운 퍼즈니멀 친구들이 들어가 있죠. 얍! 오! 레어템인 것 같아! 짜란! 레어템 뽑았다! 어, 근데 이거 베리 지난번 뽑았던 거예요. 웃고 있는 엔돌핀! 아니, 스타핀! 아, 윙크? 아, 웃는 게 아니었네? 웃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 윙크였어요. 여기 눈 뜨고 있고 여기 눈 감고 있어요. 윙크! 오, 어쩐지. 이 카드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오예! 레어 엔돌핀이 아니라 스타핀. 티티체리만 보는 친구들이 엔돌핀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엔돌핀은 이런 친구예요. 둘 다 돌고래는 같다는 점. 엔돌핀 어울리는 우리... 아, 엔돌핀이 왜 자꾸... 스타핀. 짜란! 우리 스타핀에 어울리는 화장실 방탈출! 여기서 윙크 하고 있어. 그럼 의상과 소품들도 얍! 기타가 나왔어요! 노란색 기타 그리고 빨간색 운동화. 어, 이거 본 거 같은데? 예감이 좋지 않아. 핫! 못 본 거다! 바로 티티베리 거! 짜란! 로맨틱 파티! 여기 위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가져와서 짠!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티티베리 로맨틱 파티. 오, 오, 너무 예쁘다. 우리 함께 춤추지 않을래? 스타핀이랑 같이 춤춰요.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짜잔, 이런 원피스인데요. 여기 퍼프도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뭔가 진짜 파티에 딱 어울리는 옷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는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건 근데 스타핀과 화장실의 방탈출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거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장소처럼 짠! 차쿤의 응접실과 어울리는 의상인 것 같아요. 오늘 볼륨 3 랜덤 티티박스에 나온 옷 중에 가장 예쁜 옷 나한테 입혀줄 거지? 그럼 그럼!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다 뜯고 결정하자. 그럼 두 번째 랜덤 티티박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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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것도 뭘 것 같아요? 이 색깔만 봤을 땐 모르겠죠. 바로 바로 귀여운 톡배미! 톡! 톡! 내 시계탑 어디 갔어? 톡배미 시계탑? 짠! 여기 있지! 톡! 톡!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시계탑이야. 지금 몇 시지 톡뱀? 톡배미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일단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소품부터. 얍! 오, 나 뭔지 알 것 같아. 친구들, 이 부츠만 보고 이 안경을 봤을 때 이 빛과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 티티레몬 변신 의상 나왔나? 얍! 오예! 진짜 변신 의상 나왔다! 레어팬 획득! 짜라란! 우주와 지구의 평화를 위해 상큼팡팡 티티레몬 체인지! 레어! 도와줘! 도와줘! 이야... 어... 좋아!
티티레몬이 이렇게 변신해서 안에 있는 톡비미를 구출해줬어요. 톡뱀 티티레몬 고마워. 그러면은 변신 의상 다 얻은 거죠. 티티 베리도 저번 볼륨 2에서 받았고 티티 체리도 받았어요. 예! 변신 의상 다 받았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티티 크루로 출동할 수 있겠다. 변신 복장 입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세 번째 상자도 떠볼까? 얍! 얍!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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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킹! 나토킹 귀엽게 흥! 팔짱을 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의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머리띠다! 클리퍼랑 머리띠야! 의상은 레몬이 거. 우와! 뭐야 뭐야? 엄청 긴 원피스야! 우와 여신 같아!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입을 수 있는 옷 같아. 짜잔! 이것도 레오템인 것 같은데? 티티 레몬 퓨어 그레이스. 오 여신이다!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려봐. 진짜 그리스 여신처럼 해놨네.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귀여워. 진짜 티티레몬 너 이 의상 진짜 잘 어울린다. 마치 그리스 여신 중에 전쟁의 여신? 그런 강인한 여신이랑 잘 어울린달까? 이 티티레몬 퓨어 그레이스에 어울리는 의상의 방탈출 장소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용의 신전! 아까 스톱모션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스 신전이 배경으로 나오더라고. 이 의상을 입고 용의 신전을 지키는 전쟁의 여신인 거지. 그럴싸한데 베리? 난 마음에 들어. 고대 유적도 잘 어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이런 고대 유적이랑도 잘 어울리잖아. 이 두 개 다 잘 어울려. 다음 얍! 오! 카드가 반짝이는데? 졸리달 레어다! 조개를 다섯 곳이 가지고 있는 졸리달이야. 땅! 폭풍! 오! 스케이트보드잖아? 지난번 티티레몬에게서 뽑았던 분홍색 스케이트보드랑 또 달라. 뭘까? 우와! 멋진 후드티랑 체크 스커트네? 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티티레몬인 거 아니야? 맞았어! 조이풀 점프! 티티레몬 조이풀 점! 이건 평소에도 티티레몬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 실제로. 재밌는 하루가 시작될 거야. 우와!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우와, 스케이트보드 타는 티티레몬 진짜 멋있다. 이 의상이랑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 조이풀 파티에 어울리는 방탈출 장난감은 바로 히포드롬의 무도회장. 왠지 티티레몬이는 이런 힙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달까? 나도 저 의상 꽤 마음에 드는걸? 그래? 그럼 킵킵킵. 근데 나 무엇보다 여기 앞머리 내린 티티레몬이가 너무 예뻐. 티티레몬 너 그 사과머리 풀면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거야? 너무 예쁜데? 다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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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운! 내가 좋아하는 쥬얼리온!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쥬얼리온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여기 꼬리가 바짝 섰네? 귀여운 강아지 같아. 숨 쉬어. 너무 귀여워. 아흥! 얼른 의상이랑 소품도 뜯어봐. 알겠어. 얍! 어! 이번에도 벙거지 모자네? 짠! 어? 이 부츠는? 뭐지? 얍! 오! 처음 보는 거다! 짠! 이게 어떤 모습이야? 왠지 마린시티에 사는 해군? 여군? 카드는 미드나잇 시티! 시티 체리 미드나잇 시티! 트레인 티켓! 어! 이거 기차! 이건 뭐지? 와! 아 귀여워 쥬얼리온!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듀얼리온과 유령기차에 어울리는 의상이었어. 뭔가 승무원 같기도 하고 게다가 듀얼리온이 여기서 티켓을 가지고 가는 모습 봤어요? 너무 귀엽다. 티티체리! 너도 드디어 이 유령기차에 어울리는 의상을 겟! 했어! 나도 티티베리처럼 저렇게 어엿한 승무원처럼 보이는 의상이야? 오!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 단추도 진짜 예뻤고 이따가 이쁜 의상 베스트 1으로 뽑히면 입혀줄게. 좋았어. 이제 랜덤 티티박스가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얼른 뜯어봐. 오케이. 얍! 마블! 마블! 마블이!
와, 레어템이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마블? 이번 마블이는 이렇게 쫙 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례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네. 다음 소품과 의상! 어? 귀여운 머리띠다! 귀여운 고양이 머리띠! 그리고 여기 보라색 운동화. 이거에 어울리는 의상은? 얍! 패티처리! 스마일 홀리데이! 오, 청바지랑 체리 무늬 티셔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오, 여기는 마트 디저트 가게? 와!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이 스마일 홀리데이 의상은 베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짠! 모팔카와 마트랑 어울리는 의상이 아닐까? 아니면 짠! 아까 스톱모션에서 봤던 과자지. 왠지 젤리랑 맛있는 초콜릿 캔디들을 많이 팔 것 같은 의상이랑 잘 어울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티티 빡!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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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거 나왔어. 이런 톡뱀이가 또 나왔잖아. 근데 좀 다른 톡뱀인 것 같기도 하고. 한쪽 날개를 접고 있는 톡뱀이야. 스타핀처럼 윙크를 하고 있네. 이것도 레어템! 반짝반짝. 그리고 의상과 소품은? 이번에도 고양이 귀잖아. 근데 이 고양이 귀는 검정색이야. 아까는 빨간색이었거든. 그럼 다른 거의 확률이 높겠지? 얍! 어? 카드를 보낸 티티 체리 거군. 우와! 의상 봐! 체리 원피스야! 체리 원피스에 이렇게 예쁜 빨간색 벨트를 한 원피스네? 우와! 너무 예뻐! 체리 피크닉! 티티 체리, 체리 피크닉! 우와, 너무 예쁜데? 원피스? 향기로운 피크닉에 초대할게! 우와, 맛있는 브런치들!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이 의상은 누가 봐도 산길 방탈출 장난감이랑 어울리는 의상이죠? 오. 이렇게 해서 랜덤 티티박스 총 7개를 뽑아서 베리가 뽑은 넘버원 의상들은 뭘까요, 톡뱀? 바로 짠! 이렇게 갈아입혀봤는데요. 먼저 우리 티티 베리부터 짠! 로맨틱 파티! 이 프릴이 달린 원피스, 그리고 여기 위에 퍼프 기타까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방탈출 장소는 바로 차쿤의 응접실이었죠? 우리 티티 베리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랑 딱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우리 티티 체리! 티티 체리는 귀여운 체리 원피스! 이건 바로 피크닉이랑 잘 어울리는 후르츠 다일의 산길! 여기에 산길을 가다가 왠지 피크닉을 하고 있는 티티체리의 모습이 보였달까? 고마워! 나도 이 의상 진짜 마음에 들어! 왠지 내가 티티체리다! 라고 말해주는 의상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티티체리 너뿐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 티티 레몬! 난 진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티티 레몬이는 매번 퍼파는 여전사,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텀보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여신 같은 원피스를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지? 나도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샤랄라 하지 않아? 언제 내가 이런 옷을 입어보겠어. 맞아, 티티레몬. 너한테 어울리는 방탈출은 신전, 그리고 고대 유적. 진짜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 내가 마치 이 신전과 고대 유적을 다스리는 여전사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야. 오늘 뽑은 랜덤 티티박스 볼륨 3도 베리는 아주 만족했어. 얘들아, 베리가 더 예쁘게 꾸며줄게. 얍얍얍얍얍. 와, 귀여운 내가 좋아하는 졸리온.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졸리온 너 왜 이렇게 귀여워. 꼬리가 바짝 섰네. 귀여운 강아지 같아. 숨 쉬어. 너무 귀여워.